240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주어진 예가 의미하는 건 1부터 20까지 대입하는 거니까 x의 제곱 더하기, x의 4제곱 더하기, x의 6제곱 더하기, x의 40제곱이죠? 맞아요. 자, 이거 미분해. 자, 이거 미분하면 2x 더하기 4x 3제곱 더하기 6x 5제곱 더하기 40x의 39제곱이 나오나? 여기다 뭐 대입하래? 1. 자, 일단 1 대입해. 1 대입하면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8 더하기 쭉 가서 40. 등차수의 합과를 했죠? 맞아요. 그래서 답은 2분의 항의 개수는 여기서 보면 되겠지? 항의 개수 20개, 2분의 20개. 그리고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을 해버리니까 답은 420분. 자, 넘어가서 249번 갑시다. 249. 다함수라고 나와 있고요. 자, 다음 식이 주어졌을 때 그 마이너스랑 f' 마이너스 1을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네. 자, 그럼 일단 마이너스 3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 분모가 0이 돼. 그러면 분자도 0이 돼야겠지. 자, 그럼 분자가 0이 돼야 되니까 첫 번째 식은 f-2 더하기 3은 0이다 라고 해서 f-2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보인다는 거지. 아니? 자, 그리고 이 문제는 이 문제를 못 풀었다면 나머지 기본 문제 또한 좀 의심을 해봐야 돼. 자, 일단 여기서 프라임 형태를 끄집어내려면 평균과다리 형태를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여기에 있는 이 3이라는 애가 F-2 이렇게 보면 아, 맞죠? 여기 있는 이 3이라는 애가 마이너스 F,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를 뺀 게 부모의 존재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자, 여기서 여기를 빼면은 x 더하기 3이지? 즉 x 더하기 3분의 f x 더하기 1 마이너스 f 마이너스 2 이런 형태로 쪼개서 생각을 해보면 주어진 얘가 뭐란 얘기야? f'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맞아요. 자, 그리고 여기는 x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신을 바꿔보면 주어진 얘가 f' 마이너스 2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6분의 1이다. 근데 걔가 5라고 나와있으니까 내가 구하려는 이 값은 마이너스 30이 되니 그럼 마이너스 30하고 마이너스 3을 더하니까 답은 마이너스 33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넘어가서 252번 하면 되겠다. 아, 242번이다 얘들아. 242번 갑시다. 242번. fx의 역함수가 gx. 그리고 ab에 대하여 FA가 마이너스 1이고 FB가 5다. 평균 변화율이 4다. B-A분의 FB-FA가 4다. 이때 X의 값이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변할 때 5 마이너스 마이너스 1분의 G5 마이너스 G 마이너스 1 이거를 보여주세요. 자, 일단 문제에서 평균 배달을 구하라고 했는데 선생님 평균 배달에 대한 형태를 지금 바로 썼어. 여기까지 일단 쓰고 시작을 해야지 당연히. 자, 그리고 문제 천천히 한번 가보면 B-A분의 F-FA가 4라고 나왔는데 FA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를 대입하고 FB가 5니까 5를 대입하면 일단 식 하나가 튀어나오지. 그치? 자, 여기 주어진 거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B-A분의 6이 4다라고 해서 B-A는 2분의 3이다. 일단 식 하나 튀어나와요. 자, 그 다음
역함수 구하라고 할 때까지 구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이 식은 역함수에다가 5를 대입하면 b가 나온다라는 거고요. 여기는 역함수에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a가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맞니? 그대로 또 대입한다라는 거지. 자,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6분의 g5가 b고 g-1이 a니까 이거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 오케이. 그럼 b-a가 2분의 3이니까 답은 4분의 1. 자, 넘어가셔서 249번 갑니다. 249번 맞네. 252번 갑니다. 2라는 수렴하는 극한의 형태를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미분계수를 읽을 때 무한으로 간다라고 해서 미분계수를 읽는 형태는 없지. 그치? 우리가 f'1이라는 걸 읽을 때는 보통 x가 1로 가거나 h가 0으로 간다라고 해서 저렇게 좀 바꿔서 생각을 하잖아. 그치? 근데 이 무한으로 간다라는 건 가고 있는 극한의 형태가 다르니까 또 맞춰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0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기 위해서 x분의 1을 생각을 해보면 x분의 1을 h라고 치환해. 그러면 주어진 이 식은 리미트 h가 0으로 가는 거지. x가 무한으로 가니까 h가 0으로 간다. 그리고 식을 계속 다시 써보면 주어진 x는 h분의 1, 그리고 f 1 더하기 2h-f1-5h 이렇게. 252번 높은 친구는 여기다 별표 3개 정도 쳐놔야 돼요. 이거는 그냥 내신 단골 문제야. 자, 그럼 얘가 또 평균면의 형태로 읽어주시면 여기서 여기 빼면 7h, 그러면 7h가 필요하니까 만들어주라고 합니다. 없애주고. 됐니? 그러면 주어진 얘가 f'1이고 f'1을 곱하기 7을 하니까 답은 14다. 이해되시니? 자, 넘어가서 261번 갑니다. 261번은 리엘만 하면 돼. 연속이지만 하지만 2분은 불가능한 형태를 찾아주세요. 리엘. 자, 그러면 미분 불가능한 형태를 찾는 방법은 여러분들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래프를 그림으로써 뾰족한지를 체크한다라는 방법이 있고요. 오케이? 두 번째로는 미분 가능하다라는 건 프라임에 대해서 극한값이 조사하는지를 봐줘야 되는 거야. 오케이? f'a가 존재하는지, 즉 좌미분계수하고 우미분계수, 좌극한, 우극한을 정확히 체크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시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 선생님이 나머지 문제도 이렇게 똑같이 풀어야 돼. 그래프로 풀 수도 있고 이 정의식으로 풀 수도 있어야 돼. 둘 다. 이게 선수형에 대한 얘기고 이거는 빠른 풀에 대한 얘기지. 자, 그러면 첫 번째 풀로 한번 풀어보시면 이놈에 대한 그래프를 지금부터 볼 건데 0에서 연속이니까 0 근처에서만 그래프를 어느 정도 그려주면 될 것 같아. 이때 이 가우스라는 놈은 어차피 정수지. 저 가우스는 정수이기 때문에 범위를 쪼개버리기만 하면 정수 값을 딱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0의 근처, 즉 0부터 1까지랑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를 생각을 해버리면 이때는 가우스 x가 뭐야? 0이고 이때는 가우스 x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그래프를 체크해보시면 이때는 0이니까 x제곱이 나오고 0이 나오고 이때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x제곱이 나오는 그래프를 그려. 자, 그래프를 그리면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는 0이라는 게 나오니까요.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1까지는 이렇게 나오고
마이너스 1과 0사일 때는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게 나오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이해되니? 자, 그럼 얘가 0에서 미분 가능하단 얘기야. 이유가 뭐냐면 좌미분 계수랑 우미분 계수, 즉 왼쪽에서의 적선의 기울기랑 오른쪽에서의 적선의 기울기가 같아야 돼. 왼쪽에서의 적선의 기울기 뭐야? 0이라고 해요, 0. 왜? 2차 함수에 대해서 여기는 꼭지점이니까 0. 오른쪽에서의 적선의 기울기도 0이죠, 평균 배달이. 그러니까 맞다라는 거지. 오케이? 따라오니? 그래서 얘는 맞다라고 체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자, 두 번째 정의식으로 한번 천천히 풀어보면 그 밑에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f0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해줘야 되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그러면 이 밑에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는 h제곱 가우스 h고요, f0은 0이죠? 얘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밑에 h가 0으로 갈 때 h의 가우스 h지. 맞아? 이거는 그냥 무조건 0이지. 좌극한 우극한 따질 것도 없이 얘가 0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가우스가 뭐 무슨 가우스든 상관이 없다고. 됐니? 그러므로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극한값이 존재하니까 미분 가능하다. 완벽하게 푸실 줄 아셔야 돼요. 둘 다요. 그래프로도 푸실 줄 아셔야 되고요, 이렇게도 푸실 줄 아셔야 돼요. 애매하게, 진짜 얘들아 애매하게, 에이 누가 말했으니까 됐지, 지금 맞은 거지. 우리는 내신 잘 보려고 수능 잘 보려고 하는 거잖아. 대비를 하는 거야, 대비를. 그러니까 무조건 다 정리하셔야 돼. 아시겠지? 이 책의 이 문제는 약간의 센스도 당연히 필요해. 봐봐, fx는 다함함수야, 그치? 다함함수는 미분 가능이고 연수이고 차수가 존재한다. 여러분들은 f' 이거는 모든 값을 알고 있는 거야, 모든 값. 문제에서 얘를 줬다면 활용하려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애초에 얘를 줬다는 얘기는 f' 모든 값을 다 알 수 있는 거야. 왜? 미분하고 숫자 대입하면 다 알 수 있잖아. 맞아? 모든 이놈의 값을 알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나는 틀어가는 형태를 알고 있으니까 그 형태를 활용을 할 건데, 마찬가지로 이 프라임이라는 동물은 우리가 0으로 갈 때가 제일 익숙하다고요. 근데 얘는 지금 무한으로 가고 있으니까 0으로 갈 때로 또 바꿔주시는 거지. 근데 봐봐, 여기서 x분의 1t라고 치환을 하면, 물론 0으로 가긴 해, 근데 x분의 1로 치환을 하면 여기가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잖아. 맞아? 그러면 x 더하기 1분의 1을 t라고 치환을 해주겠다 라는 건 그냥 센스야. 오케이? 아, h 맞아, h 해주겠다. 왜? 그러면 h도 0으로 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을 다시 정리해보시면 h가 0으로 갈 때 주어진 얘는 x 더하기 1이 h분의 1인 거죠. 그러면 얘는 여기에다가 세배를 하니까 h분의 3 써주시고, 그 다음 f x 더하기 1이 h분의 1이야. 그러면 얘는 h지? 맞아요. 그 다음 주어진 얘를 어떻게, 아니 헷갈리니까 다시 대분수의 형태로 바꾼 다음에 하자. 자, 주어진 얘는요 x 더하기 1분의 9배의 x 더하기 1 마이너스 1이지, 즉 2 마이너스 x 더하기 1분의 1. 마찬가지로 주어진 얘는 x 더하기 1분의 9배의 x 더하기 1 마이너스 3이지, 2 마이너스 x 더하기 1분의 3이지. 그러면 얘는요 이제 2 마이너스 h. 따라오시죠. 주어진 얘는 2 마이너스 3h가 되겠지. 2마이너스 3h. 됐니? 자, 다시 써. 다시 써보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3 앞에 써주시고 f 2-h-f 2-3h가 되니, 여기서 여기를 뺀 게 분모의 이승의 대를 f'이라고 읽겠다는 거지. 오케이? 자, 여기서 여기를 빼. 그러면 2h네 2 만들어. 그러면 주어진 얘가 f'이다. 그러면 답은 6f'2. 이걸 미분하면 6x제곱 더하기 10x고 마이너스 10x고 저기에다가 2를 대입하니까 4, 4에다가 6을 곱하니까 답은 24가 답니다.
이 문제 맞으신 분. 오, 좋아요. 감사합니다. 265번 갑니다. 265번. 얘기해 주시고.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된다는 거지. 그치? 자, 근데 당연히 연속이야. 자, 당연히 연속이에요. 왜? 주어진 얘도 연속함수, 주어진 얘도 연속함수, 연속이래. 곱했으니까 연속함수겠지? 그것만 써주는데 얘도 연속, 얘도 연속이고 GX는 연속이다 써주는 게 제일 깔끔할 것 같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얘도 연속, 얘도 연속. 그러면 연속함수의 성질에 의하여 더하기 빼기 곱하기를 해도 연속이다. 되니? 자, 그 다음은 x는 마이너스 1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는 g' 마이너스 1을 한번 써봐서 얘가 존재하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얘가 존재합니까를 물어보고 있다는 거죠. 그대로 가. 자, g' 마이너스 1을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더하기 1, 네, gx-g-1 이렇게 따라오겠죠? 맞아요. 정리하시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더하기 1분의 g-1은 0이야. 이 0이야. 그러면 gx만 써. 절대가 x 더하기 1 x.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에 대해서 이 절대가 딱 보면 이제 보여야지. 아, 좌극과 우극이 다르겠구나. 맞니? 마음을 알지. 좌극한과 우극한과 좌극한을 나눠 생각해 주셔야지. 자, 그러면 얘는 우극한이니까 플러스로 나오겠지? 그러면 약분하니까 그냥 fx고, 얘는 좌극한이니까 마이너스로 나오겠지? 즉 마이너스 fx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근데 주어진 얘는 연속함수니까 그냥 데이트도 되는 거야. 연속함수니까 극한값과 함수값이 똑같으니까 그냥 f 마이너스 1이라고 할 수 있고, 얘도 그냥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니? 자, 근데 미분 가능이니까 좌미분이 소미분에서 똑같아야 돼. 얘네들이 똑같아야 돼. 그럼 f 마이너스는 0이다. 됐니? 오케이, 정확하게 푸세요. 답은 0이에요. 애매하게 푸는 건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넘어가셔서 어째게? 271번 갑니다. 271번. 아, 했다. 이제 언제? 273번 갑니다. 얘들아, 일단 272, 273 유형이에요. 272, 273 모두 유형입니다. 자, 그러면 272부터 그냥 갈게. 어차피 빨리 끝나. 272부터 갈게. 272, 273 유형 써놔. 아우, 그럼
자, 내가 이걸 fx라고 치환을 하면 x에 1을 대입하면 분모가 0이야. 오케이? fx에 1을 대입해도 0이 나오지. 인수분해에서 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나는 f1은 0이라고 알고 있으니 주어진 얘를 어떻게 바꿔버릴 수 있냐면 x-1분의 fx-f1이라고 써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왜? f1은 0이니까 어차피. 이해 되니?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f'1을 의미하죠? 어? 괜찮지? 자, 그럼 f'1 주어진 얘를 2분하시고 1을 대입하시니까 답은 16 더하기 3 더하기 2를 해서 21이라고 했죠. 오케이? 이거 2분하고 1 대입하니까 그냥 앞에 있는 개수만 따라 나오겠지? 끝! 이러한 유형이 하나 나와. 2, 7, 3번도 똑같아. 우리 묶어놔도 상관없다. 2, 7, 2, 7, 같은 유형이다라는 거. 자, 봅시다. 주어진 이놈의 축소가 굉장히 클 때의 경우야. 인수분해를 한 개 빠져올 때 주어진 얘를 fx라고 묶어. 자, 그러면 f-1, 여기다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을 해볼까? 아, 잠깐만.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을 해보면 x가 마이너스 1로 가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보면 분자가 0이지. 근데 얘가 수렴하지. 그럼 분모도 0일 수밖에 없겠죠. 오케이? 즉, 얘는 무조건 0인 거예요. 따라오니? 자, 그러면 f-1이 0이기 때문에 주어진 식을 어떻게 써버릴 수 있냐면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fx-f-1 분의 x-1 이렇게 읽어버릴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f'-1분의 1을 의미해요. 이해돼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따라오니? 자, 그럼 천천히 봐봐. f-1이 0이란 얘기는 주어진 이 n은 짝수란 얘기니까 홀수란 얘기니까 홀수란 얘기지? 그치? f-1이 0이란 얘기는 주어진 저 n은 홀수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f'-1을 지금부터 구해볼 텐데 f'x를 먼저 구하면 n이 아래로 내려오고 x에 n-1제곱 8이 내려오고 8에 x의 7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2x를 따라오죠.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라는 얘기야. 자, 근데 n이 홀수이기 때문에 주어진 얘는 짝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f' 마이너스 1은 짝수니까 플러스 n 마이너스 8 더하기 3 마이너스 2. 즉 n-7 얘는 n-7분의 1이다. 근데 걔가 6분의 1이라고 했으니 n은 13이다. 이해되세요? 유형입니다. 유형 정리해주세요. 오늘 시험법이 여기 2스텝까지예요. 이게 2스텝까지입니다. 아시겠죠? 170 보고 안 나와요. 응? 170 보고 안 나와요. 왜? 같은 유형 안 돼요. 아, 아니야. 2스텝까지 나와요. 여기까지. 아. 일단 x하고 y 0을 대입함으로써 첫 번째 f0을 먼저 구해보시면 f0은 3f0이 되니까 f0은 0이다 하는 게 좋습니다. 됐어요? 자, 두 번째 주어진 f'3을 지금 가서 써서 활용해보겠다.
자, 리미트 h가 0으로 구할 때 h분의 f3 더하기 h-f3 주어진 예를 이렇게 쪼개서 쓰는 거지. 자, 쪼개서 한번 써보면 h가 0으로 구할 때 h분의 3h f3 더하기 fh 나오니까 f3은 지워지고 fh 더하기 6h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와요. 자, 이식 정리합니다. 정리하면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3h 더하기 fh 나오고 뒤에는 6 이렇게 핑계도 나오는 거지. 자, 그러면 여태까지 쉬운 문제를 너희가 많이 풀어봤단 말이야. 쉬운 문제는 여기에서 주어진 f'0 이라든지 주어진 이런 형태가 보였어. 쉬운 문제는. 근데 지금은 여기에서 이런 형태가 잘 안 보이잖아. 그치? 어쩔 수 없어. 이 형태를 활용하려면 또 저 형태를 써볼 수 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 형태 한번 써볼게. f'1이라는 걸 한번 써보면 f'1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1 더하기 h 마이너스 f1이고 얘가 4라고 알고 있는 상황. 여기서 이런 형태가 지금 잘 안 보여. 안 보여. 얘도 당연히 똑같이 이렇게 풀어 헤쳐야 돼. 어려운 문제야. 자, 풀어 헤쳐보면 얘는요 h분의 리미트 승야 fh f1 여기 f1이면 f1 여기 지워지고 더하기 fh 그리고 1하고 h 대입하니까 더하기 2h 얘가 4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주어진 이식을 정리해보시면 여기는 2라고 지워지죠. 내가 끄집어낸 거는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efh가 1을 옆으로 넘기니까 2다라고 끄집어낼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그럼 여기서 또 주어진 2가 f0을 0이지. 여기 뒤에 f0이 있는 거야. 여기 뒤에 0이 있는 거야. 즉 f'0의 형태로 보인다는 거죠. 이 f'0이 2야. 즉 f'0은 1이다 라고 이렇게 주면은 쉬운 문제였겠지. 오케이? 근데 얘를 써서 얘를 끄집어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인 거야. 여태까지 했던 그대로의 형태를 따라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난 좀 그나마 풀 수 있어. 자, 그러면 f'0이 1이라는 걸 지금부터 활용을 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얘는 얘 0으로 가고 0으로 가지. 여기에서 여기를 뺀 게 여기 있으면 걔가 f'0이 아니야. 맞아. 그러면 여기 2가 필요하고 2h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곱해주면 돼요. 즉 얘가 x'0 곱하기 2를 하니까 이 f'0 더하기 6이 되고 f'0이 1이니까 답은 8 이런 식으로 되실 거예요. 됐나? 혹시 놓쳤어? 괜찮아? 어려워. 여태까지는 여기 형태가 주어진 경우에 대해서 바로 보였다고요. 지금은 안 보여. 거쳐가야지만 보여.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치? 알파야. 아, 얘가 2. 아, 얘가 1이구나. 어? 맞는 거야? 아, 미안합니다. 여기가 빼기가 아니죠? 얘가 빼기가 아니야. 평균 변화의 형태가 아니야. 자, 이거 다시 보자, 이거. 자, 이거 다시 보시면 h분의 f3h 더하기 fh 더하기 6. 이거를 풀어야 되는데, h분의 fh가 1이라고 알고 있는 거야. h분의 fh가 1이라고 알고 있는 거지. 그치? 그럼 h분의 fh가 1이니까 얘가 1이고
맞아요. h분의 f3h를 구하기 위해선 여기를 3으로 맞춰주셔야 되지. 그러면 얘가 또 1이 되는 거지. 맞아. 그러면 얘가 3이 되는 거고. 그럼 3 더하기 1 더하기 1 하니까 답은 c인가? 이거 맞냐고요? 이거 맞는데? h분의 f에 c 라고요? 아니, 근데 답은 c 이네. 맞는데? 답이 바뀌어. 문제가 다르다. 자, 보자. 일단 f3하고 f3을 줬는데 여기서 이 f3을 줬다는 얘기는 수렴하는 극한값을 줬다라고 읽어줘야 돼. 그러면 이 수렴하는 극한값의 형태를 항상 만들어줘야 된다. 안 보이면 억지로라도 만들어야 돼. 자, 그럼 내가 주어진 얘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주어진 형태가 수렴하는 형태니까 저기서 저 형태를 만들어주세요. 억지로요. 그럼 조금 만드시는 거야. 자, 만들어보자.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 더하기 3 예습을 하겠습니다. x 마이너스 3분의 만들어. 무조건 필요해. 만들었어. 자, 근데 fx가 여기 계수에 걸려있지. 그럼 여기도 얘가 곱해져 있어야겠네. 맞아? 오케이. 자, 그럼 내가 내 맘대로 얘를 만들어낸 거지. 다시 더해줘야 돼. 그냥 억지로 그냥 조금 만드는 거야. 쏠지 말고. 난 마이너스 9F3 이렇게 만들었어. 따라오니? 자, 만들어놓고 계산을 천천히 해보시면 얘랑 얘가 4죠? 맞아요. 그러면 4 튀어나오시고 3을 대입하니까 6분의 3을 대입하니까 9. 즉 왼쪽 끝났어. 됐니? 자, 이제 오른쪽 해주시면 되는데 F3으로 묶어. F3으로 묶어버리면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36 이렇게 따라와요. 그래서 여기다가 3을 넣으면 분모가 0이 된단 말이야. 즉 0이 분명히 분자가 0이 되니까 있을 거라고 3 대입하면 0 돼요. 지금 얘를 인수분해 하시면 x-3의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2x. 그러면 x-3이랑 x-3이랑 나눠버리고 3을 대입을 한다. 이제 3 대입하면 6분의 3 대입하니까 f3, f3이 마이너스 2고 3 대입하니까 27? 9, 6, 7, 이렇게 돼. 정리하시면 6분의 36 마이너스 54 답은 마이너스 3. 또 틀렸다. 뭐 틀렸어? 안 돼. 뭐 틀렸어? 그러면 다시 3 대입하면 마이너스 2에다가 3 대입하니까 9, 24, 33입니다. 33. 33.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66이고 답은 마이너스 5. 이제 279번 했나요? 안 했네. 279번도 갑니다. 279 저번에 쓰레스 했는데 보자. 아, 이거 봤는구나.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유형이지. x의 0, y의 0을 대입해서 f의 0을 구했다. 자, 0을 대입하면
F0은 4F0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F0으로 묶어버리면 4F0-1은 0. 그러면 F0은 0이거나 또는 F0은 4분의 1인데 문제에서 FX가 양수라 그랬으니까 F0은 4분의 1이겠지. 탈락. 됐니? 자, 두 번째. 구하고자하는 형태를 보니까 F'X를 구해야 돼. 맞아? 그럼 F'X를 구해. F'X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더하기 H-FX가 되고요. 주어진 놈을 이렇게 쪼개버리면 H분의 4배의 FX, FH 마이너스 FX. 정리하면 H분의 FX로 묶어버리면 4배의 FH 마이너스 1. 일단 여기까지 되겠네요. 여기까지 따라오시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근데 봐봐, F0이 4분의 1이라는 거를 활용하고 싶고 F'0이 1이라는 걸 활용을 하고 싶은데 여기에 있는 이 H분의 4 FH-1이라는 걸 보시면 4를 밖으로 빼봐. 4를 밖으로 빼면 얘는 FH-4분의 1의 형태로 보인다는 거지. 4를 밖으로 빼면, 즉 얘가 뭐라는 얘기야? F'0이라는 거야. F0이 4분의 1이. 지금 안 보여요. 어쩔 수 없어요. 보이셔야 돼. 자, 그래서 주어진 이 식이 뭐가 되냐면 얘는 4F'0이니까 4FX 이렇게. 4FX 이렇게. 자, 그럼 식 정리하면 F'X를 열심히 구했더니 4FX가 나왔고요. 내가 구하려는 FX분의 F'X라는 놈은 4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 봅시다. 자, 일단 3차원수라고 나와있는 상황인데요, x에 1을 대입하면 여기 0되지. 그러면 여기도 1 대입하면 0 돼야겠지. 자, 그러면 fx는 당연히 3차함수니까 x-1을 2로 가지고 있을 것 같아.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x-1이 하나가 지워져. 1 또 대입하면 또 분모 0이지. 근데 또 3이잖아. 그러면 얘 또 x-1 하나 더 가지고 있어야지만 수렴하다는 얘기야. 그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아, 성체 이거 얘기. 얘가 fx가 x-1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봐봐, 보여줄게. 일단 1 대입하면 0이니까 fx는 x-1 하나 가지고 있는 2차함수입니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리고 x-1 하나를 지웠어. 그럼 여기 x-1 아직 남아있지. 근데 여기 1 대입하면 또 0이야. 여기 1 대입하면 또 0이야. 즉, 제곱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왼쪽에 대해서 이 식이 의미하는 건 fx는 x-1의 제곱을 가지고 있고요, 3차함수이기 때문에 ax 더하기 b입니다 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오시니?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수렴하는 극한값이 마이너스 3이라고 줬으니까 그대로 대입해. 그럼 x-1의 제곱 지워지지? 1 대입하면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3이다. 식 하나 나와. 여기서 식 하나 나와. 따라오세요. 봅시다.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이네.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도, 아,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k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네. 자, 보자. 자, 그럼 일단 내가 알고 있는 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분모가 0이니까 분자에도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이 되어야 되죠. 0. 맞아요. 프라임으로 읽는 게 제일 좋긴 하겠다. 자, 그러면 주어진 이 식은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1 분의 fx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맞아? 자, 그러면 이때
요건가? 요거. 요게 프라임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시니까 아 마이너스 2분의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6이구나. 즉 f 프라임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3이구나 라고 끄트릴 수 있어요. 됐니? 자 그러면 주어진 예를 2분하시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풀어. 두 번째. 자 f 프라임 x를 하면 얘 2분하시면 두 배의 x 마이너스 2 그리고 ax 더하기 b 더하기 뒤에 값 2분하시고 x 마이너스 1을 주세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시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 더하기 b 마이너스 1을 넣으니까 4a 주어진 얘가 마이너스 3이다. 정리하면 8a 마이너스 4b가 마이너스 3이다. 근데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3이야. 4배 해 4배. 4a 더하기 4b는 마이너스 12. 위에 4를 빼면 4a는 9, a는 4분의 9. 이렇게 복잡해. a가 4분의 9니까 b는 마이너스 4분의 21.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래서 F'(-1) 마이너스 마이너스 12 이제 말해 Q2B 이제 말해 자 그럼 얘가 마이너스 12고 얘 그냥 4로 나누자. 4로 나누면 2A-B가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러면 2씩을 더해버리니까 3A는 마이너스 6, A는 마이너스 4, B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됐니?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고요 내가 구하려는 K는 F-1이니까 F-1을 구해보시면 4 더하기 1 답은 4. 자 봅시다. 일단 다음과 같이 나와있고요 F1X가 X였고 F25X의 3수항을 구하여 그러면 이와 같은 작업을 25번 해달라는 건데 하다보면 규칙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읽어주셔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쫄지 마시고 오케이? 오케이 1, 2, 3. 그러면 FEX는 F1X 더하기 F'1X X제곱 더하기 2X 됐니? 계속해 언제까지? 규칙을 달려야 될 것 같아. 자 그럼 F3X는 FEX에다가 얘를 또 2분한 걸 더한단 말이지. 맞아. 자, X제곱 더하기 EX에다가 이거를 2분한 거 EX 더하기 2 정리하면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2. 맞아요. 자, F4X는 그냥 얘에다가 또 얘를 2분한 거를 더한단 말이지. 그러면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6 F5X는 그냥 얘에다가 맞다 2분한 걸 더한다는 말이지. 그치? 그러면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12. 자 상수의 형태를 보면 처음에는 어? 왜? 2x 몇 명? 8x. 자, 그러면 맨 처음에는 0이었고 그 다음도 0이었어. 그치? 자, 그 다음부터 생기지. 2. 그 다음은 2 더하기 4 생기나? 그 다음은 6 더하기 6 생기나? 2 더하기 4 더하기 6. 그 다음은 2 더하기 4 더하기 6 생기는 거지. 애초에 이거 이번에 기본으로 깔고 이게 추가로 생기니까. 그 다음은 얘를 추가로 깔고 또 뭐가 생겨? 8이 생기죠? 이런 규칙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죠.
됐나요? 받으세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맞아? 얘를 첫 번째 항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구하려는 건 앞에 두 개 제외하고 23번째 항 구하면 돼. 내가 구하려는 건 25번째니까 얘네 두 개는 그냥 찌꺼기야. 제외하고 얘를 첫 번째 항이라고 생각하면 23번째 항을 구하면 되는 거야. 1번 항 찾아. 자, 1번 항 B, 얘는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점점점 됐니? 자, 그러면 얘를 시그마로 표현해 주시면 K는 1부터 N까지 K 즉 N에 N 더하기 1. 그럼 내가 구하려는 건 B23이니까 여기다 23을 대입하면 23 곱하기 24 각은 552.